자, 마스터 멘토 정원영 교수님과 밴드 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원영 마스터 멘토님은 2020년과 2021년 CJ 도너스 캠프 문화꿈지기 마스터 멘토로 활약해주고 계시고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며 포원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네, 그리고 함께한 밴드 설 멤버 한 분은 정원영 교수님의 제자인 또 인연도 특별한 인연도 있는데요. 자, 밴드 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밴드 설입니다. 저희 이제 다 같이 친구들끼리 하고 있는 밴드고요.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뮤지션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미래의 음악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떠세요? 긴장이 되고요. 네. 또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어떤 질문을 할지 좀 더 기대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음악과 사랑에 빠지게 됐던 계기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과 좀 비슷한 그 시절에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즐겨 들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님이 음악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굉장히 음악이 있었고 거기에 피아노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놀이같이 장난같이 뚱땅뚱땅 거리고 또 저 어린 시절에는 지금처럼 뭐 게임이 있다거나 이렇게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놀이같이 지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고 갔고 주변에 그리고 또 친구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음악을 그 친구들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음악을 사랑하게 된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밴드 설은 어떤 노래를 좀 즐겨 들으셨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4명이다 보니까 네. 취향이 좀 다 다른데 공통점은 일단 비틀즈를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그것들 이제 다 같이 들어보고 노래도 직접 연주해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밴드 서울 멤버들이 즐겨 들었던 비틀즈의 음악 오늘 한 곡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비틀즈의 노래는 Don't Let Me Down 노래입니다. 네. 굿탑에서도 공연했었는데 네, 저희가 잘 해볼게요. 네. 바로 들려주시죠. 네.
밴드 서리 부르는 돈랩니다.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자, 그럼 정원희 교수님과 또 밴드 서울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데뷔 때로 한번 또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죠. 정원영 멘토님의 소개글을 보면 한참 공부해야 할 고3의 라이브클럽에서 밴드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적혀있고요. 또 데뷔 때부터 무서운 신인이라고 불렸던 우리 밴드 설 역시 20살 전으로 굉장히 좀 이른 데뷔를 했는데 어떨까요? 그 프로로 데뷔했을 때 기억이 나실까요, 우리 멘토님은? 되게 우연한 기회에 그 댄스클럽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댄스클럽이라는 게 제가 여기서 공연이라면 바로는 요 앞에서 춤을 추거든요, 사람들이. 네. 네, 그때 상당히 떨렸었던 그런 기억이고요. 근데 같이 연주했던 선배님들이 아주 좋은, 훌륭한 연주자였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참 많이 배운 것 같고, 음악 생활하면서 늘 제 주변에 그런 좋았던 선배님들, 그다음에 제 친구들, 또 후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 지내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밴드 서른 이렇게 친구들끼리 네 분이 같이 하니까 정말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데뷔했을 때 소감 어떠셨어요? 아, 저 데뷔 날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데뷔로 저희가 처음 공연을 한 게 제 생일이었거든요. 아오. 그래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 그 클럽 FF라는 이렇게 홍대에 있는 유명한 공연장인데 거기서 이제 다른 유명한 팬분들도 오시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좋은 기회로 감사하게 이렇게 짧게 연주를 했었어요.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지만 막 다른 팀분들 보러 오셔서도 막 반응 많이 해주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되게 좋게 남아있습니다. 데뷔곡에 얽힌 이야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멘토님은 어떤 곡으로 데뷔를 하셨을까요? 그 20살 때 처음 데뷔를 했었어요. 네. 그 쉼이라는 밴드로 데뷔를 했었고, 그게 앨범도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활동을 안 하고 이제 바로 앨범이 나오면서 저는 또 다른 팀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 제가 첫 데뷔했었던 그 앨범이고요. 근데 솔로 앨범으로 데뷔했던 게 93년도, 네. 제가 33살 때, 네, 그때 가버린 날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자, 밴드의 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곡일까요, 데뷔곡? 네, 저희는 이제 21살 때 밴드 만들고 이제 그때 데뷔곡을 냈는데요. 그 노래 제목이 이제 여기에 있자라는 노래고요. 이제 약간 노래 자체는 이제 다른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냥 계속 새벽이 돼도 시간이 지나도 같이 있고 싶다 이런 노래를 가사로 썼고요. 그때 저희가 좀 많이 좁은 공간에서, 네, 뭔가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봉천 통에 있던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명씩 잘 사람은 자고 깨있을 사람은 깨있고 하면서 했던 곡이어서 되게 좀 추억이 많이 남고 운이 좋게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노래입니다. 아, 네. 자, 그 좁은 공간에서 서로 이렇게 부대끼면서 탄생한, 네, 네, 그 노래 또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 곡도 한번 들려주실 거죠? 아,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멀지 않던 조명과 기인지 않던 얘기들 목소리가 작아질 때 넌 내 발에 안겼고 그치 않던 어려움 벽에 걸린 사진들 목소리가 사라질 때 난 너를 보고 있어 이러고만
밴드 손에 여기에 있자 함께 들으셨는데 네, 무대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 멘토님께서도 굉장히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 3-4년 전에 네. 막 데뷔했을 때 그때 어떤 장소에서 공연을 제가 주관했었어요. 네, 그때도 지금처럼 잘했지만 그때는 좀 더 뭐랄까 풋풋한 네, 그런 느낌의 밴드였는데 지금은 좀 더 원숙해진 네,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멋진데요.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너무 보시면서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정원희 멘토님, 1993년에 첫 앨범, 아까 가버린 날들이라고 하셨어요. 예. 네, 그때를 시작으로 올해 발매한 8번째 앨범이 또 있습니다. 벽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창작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데, 또 그 사이에 뭐, 긱스 활동도 하셨고, 정원혁 밴드 활동도 하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왔던 곡들이 모두 다 내 자식 같고 참 소중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그런 작업 중에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앨범이나 노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꽤 많아요. 근데 그 늘 지나고 보면은 그 제일 최근에 작업했던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예, 그래서 지금은 금년 초에 나왔던 벽이라는 그 앨범을 네. 가장 기억에 남아서 사람들한테도 많이 권하고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음악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뭐 선배로서 혹은 스승으로서 우리 제자들에게 꼭 건네는 조언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그 여기 설 밴드가 나와 있고 네. 설우승 씨가 같은 학교에서 저랑 지냈는데 네. 학생들한테 이제 만날 때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음악 장르의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음악이 어디서 왔는지를 좀 찾아봐라. 지금 당시 락을 하고 있다면은 그 락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 50년대, 60년대 그 사람들 음악을 좀 찾아 들어보자는 얘기를 그리고 자기의 악기 혹은 자기가 노래 부른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라고 더 친해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정서적으로는 잘 놀자. 네, 이걸 놀이 같아야지 우리가 오랫동안 할 수 있으니까 학습으로 접근하면은 힘들고 지겨움 안 하게 되니까 좀 그쵸. 재밌게 놀자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밴드 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정원준 교수님은 학교에서 어떤 분이셨는지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조언과 반인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텐데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제가 교수님한테 몇 번씩 계속 찾아가서 여쭤봤던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있고 이제 그때 마침 또 밴드를 시작하기 전이었다 보니까 이제 궁금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저희가 밴드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들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고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딱 한마디 하셨던 게 네. 우선 비틀즈를 들으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또 다른 수업 시간 때는 음악 자체를 많이 들어야지 된다고 이제 아직 교수님도 계속 음악을 듣고 계신데 아직 저희가 어리잖아요. 네. 근데 아직 못 들어본 음악이 많은데 그 자기들은 음악을 정말 많이 들어야지 배울 게 더 많다고 좋은 음악들이 많다 이 말씀 꼭 해주셨어요. 우리 정원영 멘토님은 학창 시절에 우리 밴드 설 어떤 학생으로 기억을 하세요? 너무나 잘 기억을 하고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여러 학생들이 있지만 네. 되게 제가 좋아했던 네, 그 전 친구였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날것의 음악을 하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뭔가 좀 꾸미고 뭔가 이렇게 섞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날것의 음악 예를 들자면은 꼭 굳이 서양 뮤지션을 예를 들자면은 프린스 같은 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 저 나이에 저런 거를 하고 있구나 네 그랬었던 아주 좋아했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또 쭉 지켜보실 거잖아요. 이렇게 어느덧 성장해서 자기 음악을 하는 이런 제자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특히나 기억에 남는 제자들의 행보가 있다면 어떤 것도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 학교에 있은 지 3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볼 때마다 감동하고, 예, 진짜 어떤 때는 정말 눈물을 짓게 하는 그런 제자들부터,
또 에너지를 이렇게 막 뿜어내는 제자들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서 사실은 그 데뷔했다는 데뷔곡이라는 걸 보면서 뭉클하더라고요. 네, 이제 옆에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사운드가 좀 잘 안 들릴지도 모르는데 기운이 다 저한테 다가와서 뭉클했어요. 저는 볼 때마다 그게 그 제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게 된 어떤 그 거기서 제가 받은 복 같아요. 네. 와, 이런 걸 나는 계속 느낄 수 있구나. 제자들 덕분에. 너무 좋은 소리였어요. 그리고 좋은, 너무 좋은 소리들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정원영 멘토님과 우리 밴드의 설의 인연은 CJ 문화재단의 튜너 심사 때 심사위원과 또 참가자로 이어지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CJ 문화재단의 음악 지원 사업 튠업의 21기 뮤지션으로 무려 9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밴드 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밴드의 설이 연주했던 곡 어떤 곡이었을까요? 네, 그때 연주했던 곡이 이제 저희 첫 번째 EP에 들어있는 The Light Behind You라는 노래인데요. 이제 그 노래 자체는 이제 제가 20살 때 곡을 좀 혼자 쓰고 있을 때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외로운 기분이 좀 깊게 쌓였을 때 이 친구들이 먼저 좀 손을 내밀어주고 그 다른 지인분들도 손을 내밀어주셔서 그 약간 제 마음의 벽에 구멍을 뚫어주는 기분이어서 사람들이 빛으로 들어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썼던 노래입니다. 네. 와, 마음의 벽에 구멍을 뚫어주는 느낌. 네. 자, 과연 어떤 느낌인지 그 무대 바로 보여주실까요? 네, 보여주실까요? 네.
다채롭게 표현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오디션에서 심사위원을 사로잡을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물론 뭐 노래도 잘해야 되겠고 연주도 잘해야 되겠고 뭐 곡이 신선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요소들이. 네. 오디션 프로도 그렇고 혹은 입시 때도 그렇고 어떤 학생을 보면은 어떤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음악을 할 사람이구나 음악 안에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음악을 아무리 연주를 잘하고 해도 약간 겉도는 것 같고 사실은 음악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자기가 뭘 하더라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 안에서 그냥 음악을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서울도 그런 느낌이었고요. 사실 저는 특히 그 이런 컴퓨터션에 나온 친구들은 그걸 굉장히 깊게 그러니까 좀 자세히 봐요. 그런 면을 저 친구는 계속 음악을 하겠구나 그래서 음악을 깊게 해봤구나 음악 안에 살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 네. 자 그렇다면 밴드 설은 참가자의 입장에서 팁을 주신다면? 다른 참가자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그냥 음악하는 친구들 보면은 좀 무대에 올라가서라든지 자기 음악을 하면서라든지 약간 좀 경직돼 보이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이제 긴장을 하는 건 뭐 당연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이거를 잘해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심사위원분들이 그냥 관객 자체다라고 생각하고 내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다라 생각하고 그냥 즐기면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오디션이나 아니면 심사장에 가면은 이제 상당히 많이 떨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는 어떻게 밴드로 가고 보통 올라오시는 분들 세션을 부르시기도 하는데 제가 많이 힘이 됐던 거는 이제 이 밴드 친구들을 그냥 온전히 믿고 같이 음악을 만들어 간다 생각하니까 상당히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저도 이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의 어떤 그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믿고. 예. 우리 멘토님은 어디서 영감을 얻고 원동력을 얻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음악을 들어요. 네. 네, 오며 가며 걸으며 또 집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새로운 음악들도 많이 찾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 바깥에 나가서 운동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꾸준히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전 계속 제가 깊이 들어가는 건 음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동시대의 다른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꾸준히 계속 많이 듣고 혹은 또 재능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우리 서울 친구들처럼 같이 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한 공부가 될까요? 지금은 사실은 좀 덜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공연을 보러 다녔어요. 그게 뭐 큰 공연장에서도 먼저 보러 다녔지만 이 홍대 아까 얘기했던 FF 클럽도 네. 있고 그런 클럽들을 다니면서 어떻게들 하고 있나 네, 그런 데서도 에너지를 얻고 그들이 제시하는 어떤 음악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찾아보게 되고 처음 듣는 것들은 다시 찾아보고 네 그렇습니다. 공연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설 멤버들은 어떨까요? 어디에서 영감과 원동력을 얻으세요? 설이라는 팀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밴드인데 저희가 만드는 이야기도 보통 인간관계에서 많이 오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막 엄청나게 발이 넓어서 많은 사람을 만난 건 아니지만 그날 일상을 겪으면서 새로운 관계도 생기고 관계에서 트러블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서 많이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도 거의 다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그 관계에 관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연주자들 입장하고 네. 그 직접 자기가 글을 써서 대중들에게 하는 그 입장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 가사를 잘은 제가 다 모르지만 우리가 그 사회에 대해서 어떤 던져줘야 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무슨 어떤 예를 들자면 세월호 사건 같은 거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의견,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한테 꼭 우리가 좀 긁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그 송라이터들 중에서도 노래를 꼭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 음악에는 이것이 있었다.
뭐 쉽게 말하면 성공 비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스터 멘토님의 커리어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미래에도 있을 한 단어 뭐가 있을까요?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계셨어요. 좋은 선배님들, 좋은 지인들, 좋은 후배들, 네. 좋은 학생들. 제가 자극이 되면은 좀 음악 계속 들려주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고 제 자신한테는 늘 결핍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잘하고 싶은데 계속 뭔가 부족하고 또 음악 녹음을 해보면은 아 이게 또 부족하고 또 어떤 글을 써놓고선 또 저게 부족하고 그래요. 네. 그럴 때마다 다음번엔 좀 더 잘해야지 하는 어렸을 땐 특히 그 비슷한 또래들이랑 같이 음악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음악들이 거의 많이 그만뒀지만 나는 좀 더 뭔가는 저보다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 그런 것 결핍이었던 것들이 저를 계속 뭔가 바깥으로 밀어냈던 나를 앞에 나가게 했던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결핍이 그냥 말 그대로 뭐 부족한 거 이게 아니라 결핍이 오히려 내가 조금 더 에너지를 내고 조금 더 창의성을 발휘하고 더 큰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뭔가 자연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핍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뭐 스스로 나는 뭐가 부족해 이렇게 느끼실지라도 우리 멘토님처럼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음악을 들을 때 항상 그 어떤 앨범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요즘은 사실 또 그런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앨범의 첫 트랙부터 끝까지를 듣는 사람은 조금 드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싱글 트랙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좀 깊이 있게 담아낸 앨범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싱글 트랙 대 앨범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의 그 앨범이 새로 나오면은 네. 무조건 그거를 저장을 해요. 애플뮤직이라 써서 네, 네.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그걸 다 들어요. 네, 그리고서 아 이거 정말 좋구나 그러면 놔두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 이제 없애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음원으로 나오는 그 것들은 별로 저는 없어요. 항상 처음부터까지 다 듣는데 네. 사실은 음원으로는 많이 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특히 그 가요들, 네. 네, 가요들은 어떤 음악 나왔을 때는 그 당연히 음원이고 그게 뭐 잘못된 거 하나도 없고 네, 그래서 그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옛날 음악들 있잖아요. 뭐 네. 비틀즈나 뭐 핑크플로이드나 그런 음악들은 일단 그들은 LP 시대랑 음악이 많지 않았어요. 네, 8곡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 자켓부터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있었고 맞아요. 그런 음악들은 지금도 저는 처음부터 다 듣게 돼요. 올해 하셨던 작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은 뭐가 있을까요? 아 역시 그 학교에서 네. 이 학번들과 네, 지낸 그 일이 일단 제일 기쁘고요. 네, 그들이 발전하는 모습, 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음악들 그걸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그 1, 2, 3학년들 공연을 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되게 감동적이었고 그런 게 제일 좋았어요. 새로운 음악들 들은 것도 좋고 그게 이제 어떤 제가 좋아했던 뮤지션의 새 앨범이었던 것도 있고 저는 늘 1학년하고만 지내는데 그 1학년들이 어떤 또 그 정말 풋풋하고 에너지 넘치는 네. 그 음악들 들었던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또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맘때쯤이면 이제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새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내년에 계획과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앨범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정교육을 제일 최고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담아서 낼 것 같은데 네. 기대해 주시고 내년에 꼭 낼게요. 멘토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작년에 밴드 앨범을 냈고 금년에 네. 이제 8번째 앨범을 내서 내년에는 제 목표는 휴식이에요. 그러니까 음반 작업을 안 하는 게 제 목표인데 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쉬면서 네, 좀 음악도 좀 많이 듣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고 싶어요. 네. 팬작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설에 응원 한번 부탁드려요. 응원을 보내주시죠. 뭔가를 만든다는 게 사실 저희도 힘들고 누구나 힘든 일인데 그냥 방전에 말했듯이 최대한 즐기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끔씩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텐데
혼자가 아니고 사실 둘러보면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는 응원을 받으면서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도 응원 항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에 끈끈한 팀워크를 유지하는 비결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사실 중요한 거는 별다른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서로를 위해주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희끼리 뭐 방금 전에 뭐 장난식으로 뭐 떨어진다거나 하는 게 뭐 사실이긴 한데 그런 것 자체도 약간 서로를 좀 배려를 많이 하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배려를 많이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자, 앞으로 또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음악 활동을 하신 분들은 이것도 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설의 마지막 곡 전에 오늘 함께 해주신 정원영 마스터 멘토님 그리고 밴드 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